됐다. 여보, 그래, 상금 꺼내와. 잔칫날처럼 상 쫙 펴놓고 먹게. 잔칫날은 무슨. 뭐예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멀뚱히 앉아서는. 내 형은 아니니까 대충 알아서 적당히 부를게요. 저기요, 이수호 씨. 왜 그러시죠, 임주영 씨? 우리 누나가 쌩얼 들킨 사람, 그쪽이죠? 그런 것 같은데?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 뭐 우리 누나 괴롭히기라도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보아하니 누난 그쪽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집까지 쫄래쫄래 쫓아온 건 뭐 우리 누나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가? 그건 맞아. 재밌네. 재밌는 사람이네. 그 드립 좀 치네요. 근데 누나한테 그런 농담 하지 마요. 괜히 착각해서 상처받을라. 근데 상처는 그쪽이 더 준다고 들었는데? 누나 알기를 못 같이 알면서 무시한다고. 누나가 그래요? 와, 찐친. 속 얘기 다 하나 보네. 인정. 인정할게요. 저기요, 이수호 씨. 힘 좀 쓰시죠. 아니, 이게... 이거 내가 시집올 때 혼수로 해온 상인데.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시집은 새로 못 가도 이까상 새로 사지 뭐. 주고 싶네. 자,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우리 집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돼지가 아니라 소로 대접하는 건데. 여보, 요즘은 소보다 돼지가 건강에 좋대. 오, 역시 양앤 리치. 야, 내려 나와. 주경이 얘가 성격도 칠칠치 못한데 성적도 죄다 칠칠칠로다가 깔아가지고. 엄마 뭘 그렇게 다 까발려. 우리 호 전교 1등이라며? 우리 주경이 좀 잘 부탁해. 공부도 같이 하고. 네. 근데 단둘이는 말고 항상 여러 명이서 같이. 아니, 내가 왜 얘랑 같이 공부를 해. 저경, 근데 이거 찐퉁 맞죠? 그 저 한번 입어봐도 돼요? 아, 뭐 그냥 빛 좀 보게. 저기. 아, 마음에 들면 줄까? 형, 그럼 나야 땡큐죠. 야, 내려 놓으라고. 아, 진짜 왜 자꾸 찌르냐고 이 더러운 발로. 야, 안 놔? 어, 안 놔. 아, 야, 놔, 놔. 좀. 이 장관들이. 아, 수호군도 있는데 우아하게 좀 먹지? 임주머니 자꾸 발로 찌르잖아. 야, 임정 놀라고. 아, 야, 임정 놀라고. 야. 주경아, 밥 먹자. 형, 형 동생 있어요? 없는데? 그럼 나 형 동생 하면 안 돼요? 누나 동생 하기 싫은데. 나 우리 아들 주긴 싫고 준다면 우리 딸을 주고 싶네. 얘들 아직 민증도 안 나왔어. 아, 농담인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나저나 수호군, 우리 집이랑 참 인연은 인연이야. 네? 우리 큰딸이 무부당이잖아. 수호군 아버지 회사. 네. 자, 이거 고기 후딱 굽고 빨리 치웁시다. 어? 대기업 다니다가 작년에 무부로 옮긴 거거든. 걔가 어릴 때부터 딱 부러졌었는데 이주원 씨도 우리 희경이 같은 직원 있으면 참 든든할 거야. 컴백 컴. 나왔어? 나왔어?
목말라. 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물이 없어. 아, 얘가 안 먹던 술을 다 먹었네. 정이 또 나갔어요. 아이고, 이놈의 날가빠진 친구들. 괜찮아, 거북이 찾으면 돼. 거북이 먹어? 아이고, 수호고 미안. 좀 비켜줄래? 네. 어. 이거 뭐지? 제 발이에요, 발. 어, 발. 네. 소파가 왜 이렇게 올라왔어? 아이고, 내 엉덩이 다 있어라, 진짜. 아, 나 몇 대가. 너! 이대로 사라지고.